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. 제가 먼저 그 참돔이에요. 한 마리 뭐 7.3kg부터 6.5, 5.8, 뭐 4.몇짜리 뭐 그렇게 있고요. 제일 작은 게 3.4kg, 3.6kg 정도 되네요. 자, 오늘 그 죄송한데 지금 수확장 뜨기는 못하고 기본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그 칼로 그냥 석장 뜨기 하고 껍딱 이렇게 안 벗기지 말고 퍼뜨서 드시면 돼요. 자, 군평선이 10마리에 2.3kg입니다. 씨알 커요. 그 다음에 30미에 7.0kg 나가요. 이것도 씨알 큰 편이고요. 좀 크기 차이 있습니다. 큰 거 잠깐 섞여 있어요. 그리고 30미에 5.5, 그리고 30미에 5.1kg, 그리고 44미에 6.2kg 됩니다. 가자미 10미에 9.0, 8.6kg고요. 요것은 이 광어가 한 마리가 이게 있어요. 얘가 한 마리 있어요. 10마리, 그리고 광어 한 마리에다 가자미가 9마리고 8.6kg 나갑니다. 네. 14미 5.6, 15미 7.1, 그 다음에 20미 7.6, 20미 7.1, 그리고 양태입니다. 10미에 9.3kg 나갑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그 활꽃게입니다. 지금 새벽에 들어와서 그 바닷물 지금 수족관에 넣어놨고요. 영상 12도로 지금 맞춰놓고 살려놓고 있어요. 좀 이따 포장할게요. 네, 황새겁니다. 알이 찬 것도 있고 안 찬 것도 있는데 알이 약간씩 차 있는 건데 아직은 좀 덜 찼습니다. 그 좀 참고하시고 머리 떼고 손질은 간단해요. 이게 딱 머리만 떼면 됩니다. 손질해갖고 튀김이나 반찬하시고 자빨용으로 담으신다면은 황새가 10kg에 소금 한 4kg 넣으시면 돼요. 이건 속씨알이에요. 자라요. 네, 갑오징어입니다. 한 상자에 15미짜리고요. 5마리씩 담을게요. 자, 아귀입니다. 6미에 한 상자에 마리수 말하는 거예요. 18kg 내외에요. 여러 상자에 일일이 무게 안 쟀습니다. 좀 참고하시고. 그리고 9미에 25kg에요. 이거 배가 좀 나온 것들은 무게가 더 나가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22-23kg라고 보시면 돼요. 무조건 3마리씩 나눠서 판매할게요. 등태거입니다. 암치고요. 3마리에 9.0부터 8.3, 8.2, 8.0, 8.8, 7.8 막 그러네요. 그리고 간제미입니다. 암치고요. 12마리에 7.3, 6.6, 6.8, 6.9고요. 이거 한 마리는 등태가 한 마리에 간제미, 암치 5마리 해가지고 5.6kg 나가요. 야,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